안녕하세요, 모자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클랜이 만들어져서 테스트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름은 한글도 되고요, 영어도 되고 25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랜 태그에 대해서 클랜 태그는 게임 플레이 시 자기 아이디 옆에 표시되는 클랜의 마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클랜의 이름의 약자라든지 클랜을 대표하는 영어로, 저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YT로 적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랜의 문양, 클랜 마크에 대해서 자신의 클랜 방문 시 자신의 클랜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이외에는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신중하게 자신의 클랜을 나타낼 수 있는 문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는겨? 많이 없네요. 다음으로는 클랜의 전투 성과, 전체적인 클랜원들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승률, 평딜 등 하루에 클랜원들이 얼마나 게임에 참여하는지 하는 1일 전투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클랜은 총 5명 이상이어야지만 표시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클랜원들을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클랜 프로필에서 이름 및 태그 변경, 설명 및 문양 변경에서 클랜의 이름과 태그를 하루아침에 다른 클랜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YT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름을 유튜브로 지었고요. 다음으로는 클랜의 좌우명, 자신의 클랜의 모토가 되는 말이나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문구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클랜 설명란에는 자신들의 클랜의 가입 조건 그리고 지켜야 하는 룰 같은 거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차고에서는 자기 아이디 아래에 클랜 태그와 클랜 이름이 표시됩니다.